같은데 내가 처음에 공부하고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이것만이 모든 인간사의 문제 해결의 열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상불경 보살 이 정신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 해결의 열쇠라. 우리가 모두 그렇게 위해 준다면 설사 돈을 좀 떼먹었다 한들 부처님이 돈 좀 떼먹었는데 그건 뭐 알뜰히 받으려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나에게 좀 고깝게 했다 한들 아 부처님이 나에게 했는데 이 사람은 절대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때리고 욕을 했어도 절대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쌓아두지 않고 그래도 공경했잖아요. 그래도 맞기는 싫어서 저 멀리 가가지고 큰 소리로 또 당신은 나를 때리고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당신을 부처님으로 공경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한 거. 눈에 아주 선하잖아요. 요건 아주 단편 극으로 연극을 만들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절에서 한번 해보세요. 참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두 앉아가지고 그때 나를 욕하던 사람이 바로 저기 앉아있네. 벌써 보살이 되어 있구만 하고 얼마나 근사해. 열애실력품이라 홍경을 서원한다. 홍경은 이제 이러한 정신이 참 아무리 뭐 세월이 흘러가지고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그 중심인 사람은 늘 사람으로 존재하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이 법화경 정신이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은 언제나 많이 전파돼서 여러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그런 뜻이 이제 홍경이죠. 그걸 이제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열애가 거기서 어떤 실력을 보이는 내용이 있고, 법화경 유통을 부촉하다.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인데, 홍경을 서원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넓힐 홍자 경이라는 경자죠. 경을 넓히다, 널리 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천세계 민수 등 보살 마살의 종지 용출자, 땅으로부터 솟아오른 사람. 근사하죠. 보통 민중이에요. 보통 민중. 기존 교단의 기성 세대, 기성 어떤 성직자가 아니라, 기성 불자가 아니라, 보통 민중들이야. 순수한 민중들이죠. 종지 용출자가 개어 불전에 다 부처님 앞에서 일심합정하고, 처망존안하사 백불안하사대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부처님이 멸한 후 열반한 뒤에 세존 분신의 소재 국토 멸도지체 세존 분신도 나중에 다 멸도한 그곳에 당광설 착영하리니 이 경지를 마땅히 널리 설하리니 소의자하오 까닭이 무엇인가 아등은 역자 욕득시 진정대법하야. 진정대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법화경을 진정 참되고 훌륭한 천년한 대법 이것을 얻고자 스스로 얻고자 해서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해서 공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의 보살들 타방에서 온 보살들이 법화경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만두어라 너희들 아니라도 된다 라고 하니까 그 순간 그냥 땅이 갈라지면서 수억만 보살들이 솟아올랐는데 그것은 뭡니까 지금 불자라고 하는 사람 말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부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본화보살 본래 교화된 보살로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대로 법화경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열애의 실력은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널리 그 혀를 내 가지고 광명을 놓고 또 온갖 그 신통
변화를 보이는 내용인데, 주로 이제 출광양설이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장관만 조금만 보겠습니다. 그때 세종이 문수사리던 무량 백천만억 구주보살, 옛날에 사바세계에 모였던 보살 마살과 그리고 여러 비구 비구니와 오바세우와 철룡 야차 건달바 아스라 가르라 긴나라 마우라 인비인 등 일체 대중 가운데 현대 실력하고 큰 신통의 힘을 나타내고 출광장설 하사 큰 혀를 내 가지고서 아주 넓고 긴 혀를 내 가지고서 위로는 저기 범천 세상까지 이르고 이르며 또 일체 모공에서는 무량 무수 색 광명을 또 놔. 온 몸에서는 그냥 한량없는 빛을 놓고 그래서 계실 변조 시방세계라 시방세계를 모두 모두 두루두루 비춰. 이런 이야기로서 말하자면 이 법화경 정신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땅에서 솟아올라온 보살들이 법화경을 펴겠다라고 서원을 세우니까 그 서원에 의해서 결국은 그것은 곧 부처님의 실력이고 그것으로서 이제 온 세상은 전부 법화경의 세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광장설 했잖아요. 혀설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의 관습인데요. 그 진실만을 말하겠다. 조금 더 거짓이 없는 진실만을 말하겠다 할 때는 혀를 내요. 혀를 쭉 뽑아내. 그건 진리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다른 저기 저뭐 섬나라에서 원주민들 그런 의식이 있죠. 들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성변시 광장설 하는 소동파의 그 개송에도 보면 혀설자를 썼어요. 혀설자는 곧 설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글자대로는 넓고 긴 혀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곧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설하는 설법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 착오가 없기 바라고요. 어떤 사람은 꼭 설할설자를 해야 된다 이런 그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법화경이 세상에 널리 이제 펼쳐지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화경 유통을 부촉하다 넘겼어 3번에 그때 부처님이 상행 등그 저기 종지 용출한 보살들 4명이 있죠. 상행, 무변행, 정행, 뭐, 그런 보살들 4명이 있었는데, 상행 등 보살 대중에게 고하사대. 재불 실력이 이와 같이 무량 무변 불가사이라. 이시 실력으로, 내가 만약에 이 실력으로서 무량 무변 백천만의 아성지급에 총루하기 위한 까닭에 부촉해서 널리 오랫도록 가도록 루자는 그런 뜻입니다. 루 여러 루자 됐거든요. 오래가게 한다 이 뜻입니다. 누세라고 하잖아요. 부촉해서 오래가게 하는 까닭으로 이 경의 공덕을 설할지라도 유불능진이라. 앞에서 부처님께서 그런 그 신통 변화를 내 가지고 아무리 이 경전 공덕을 설한다 하더라도 다할 수가 없어. 이 언제하면 요점만을 들어서 말하자면 열의 일체 소유 지법과 열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과 열의 일체 자제 실력과 열의 모든 자유자재한 신통력과 열의 일체 비요 지장 아주 비밀하고 요긴한 그런 그 가르침과 열의 일체 심심지사를 깊고 깊은 그 일들을 개어 차경에 이 경전에 선시 현설이니라. 다 펼쳐 보이고 드러내서 이야기했다. 그럼 뭐 다죠 뭐. 요점만을 들어서 말한다면 줄 거요. 이요 언지컨대
열의일체 소유직업과 열의일체 자재실력과 열의일체 비호지장과 열의일체 심심지사를 개어 차경의 선시현설입니다. 이 경전에서 부처님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었다. 부처님의 일체 공덕과 일체 능력과 일체 재산을 다 여기 쏟아부었다. 법화경이 그런 경전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서 우리가 궁자 비유를 이제 보았습니다만은 궁한 자식에게 나중에 이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재산을 그 장자, 거부가 다 물려주잖아요. 그와 같이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정수만을 전부 법화경에 다 담아서 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제 가능한 거죠. 마치 거부장자가 아들에게 재산을 통째로 물려줘 버리듯이 법화경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보로 여등이 열의 멸후 응당이 일심으로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며 여설 수행할지니 소재 국토에 있는 바 국토에 야규 수지 독송하고 해설 서사하며 여설 수행하거든 야 경권 소주 지체 이 책이 있는 그곳에 야거 원중이나 또는 임중이나 뭐 동산이나 숲속이나 나무 밑이거나 승방이거나 대기사 그 신도들의 가정집이거나 또 전당 법당이거나 약 산곡 광야 산계곡이거나 광야 들판이거나 시중 계응 기탑 공양이니라. 이 가운데서 어디에든지 간에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전부 탑을 세워서 공양할지니라. 그러니까 불사리가 필요 없다니까. 부처님 사리. 부처님 사리보다도 이 법신사리 이 가르침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사리다 하는 것입니다. 소유자하옷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즉시 도량이야. 도량은 뭡니까? 부처님이 성도한 자리, 부처님이 부처된 자리, 이것이 도량이거든요. 이 경전에 있는 곳이 곧 도량이야. 이것이 바로, 이 도리가 바로 부처님이 성도하는 도리이고, 여기에서, 부처님의 성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뜻이죠. 제불로 차의 모든 부처님이 여기에서 안욕 따라 삼라삼보리를 얻으며, 제불이 여기에서 법륜을 굴리며, 제불이 여기에서 열반에 들어간다. 온갖 모든 부처님들의 살림살이가 전부 여기에 있다. 야, 이보다 더 널리 부촉할 수가 없죠. 법화경 유통을 부촉하다. 이렇게 그 법화경을 정말 표현하고, 드러냈으면은 뭐더 이상 뭐아 이거 보고도 그래 법화경 공부 안 하려고 하면 그건 불상도 없는 거지 뭐안 그래요?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이거 이런데도 법화경 공부 안 하면 그건 불상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열의 실력품 끝내고 그다음에 총무품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열의가 유통을 부촉하다 또 같은 제목이지 않습니까? 촉루 부촉해서 법화경을 부촉해서 오래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촉이란 말이 이제 불교에서만 쓰는데 그 주지 스님이 신도들에게 소임을 임명할 때 니는 재무해라 뭐 교무해라 무슨 뭐 다도반 맡으라 서예반 맡으라 이렇게 소임을 임명할 때 절에서는 임명한다는 말 쓰지 말고 부촉한다는 말을 해야 돼요. 부촉한다 그 뜻이에요. 뭘 하세요 하고 예를 들어서 뭐어그 입성하세요 무슨 뭐 찰종하세요 총무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부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좀 불교 용어를 좀 써야 되는데 옛날엔 다 그렇게 했는데 세속화돼 가면서 무슨 뭐 임명하느니 무슨 뭐 그런 용어를 쓴다고요. 그 잘못된 거죠. 아직도 부촉이란 말을 쓰고 있는 절이 내가 본 중에 하나가 있어. 불광사. 불광사에는 내가 그전에 거기 이제 일요법 법문하는 법사로 했는데 부촉장을 주더라고. 부촉장 해가지고 부촉 법사 일요법사로 부촉합니다 해가지고 참 좋은 말이잖아요. 부촉 줄 붙자하고
이거죠. 촉탁한다고 할 때, 이 촉탁. 부촉어, 유통을 부촉하는 까다. 보살들이 부촉을 받다. 대중들이 환희하다. 이건 이제 내용이 전부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 단락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리로 조차 일어나서 대실력을 나타내시며 오른쪽으로 무량보살 마하사라 이마를 만지시고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무량백천만억 아성지급에 얻기 어려운 이 얻기 어려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수습해서 닦아익혀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에게 부촉한다. 여기 부촉이라고 나와있죠. 금이 부촉 여등하노니 그대들에게 부촉하노니 여등은 응당일심으로 그대들은 응당일심으로 이 법을 유포해서 광영 정익하라. 널리 널리 더더 많이 불어나도록 하라. 이와 같이 세 번 보살 마살들의 이마를 만지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무량 백천만의 아성제급에 얻기 어려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수습해서 그것을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들은 마땅히 수지하고 독송해서 광선차법하라. 이 법을 이 도리를 널리 선전해서 일체 중생으로 문득 보득 문직해라. 널리 널리 듣고 알도록 하라. 이런 당부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부촉을 이제 입었어요. 뭐 이 글을 안 봤으면 모르지만 이 본 이상은 이미 부촉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요것은 이제 부파경 그저 맛보기로 조금 공부한 것이 되고 더욱더 깊이 공부하셔서 부파경에 대한 그 해설서가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책 좀 사가지고 깊이 공부하면 이보다 더 좋은 교재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이보다 더 좋은 교재 없어요. 그러니까 포경을 하든지 뭐 어디서 설법을 하든지 무조건 항상 법화경만 펴놓고 오늘은 상불경 보살품하고 오늘은 보음품하고 오늘은 저기 서품하고 오늘은 뭐 방편품하고 방편품 같은 거 뭐 맨날 며칠 해도 좋고 또 종지용출품 얼마나 아주 다이나믹하고 용기가 넘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근사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걸 뭐 백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종기용출품 같은 거. 그 다음 또 열애수량품 같은 거. 인간의 고유한 생명의 역사. 우리 인간의 고유한 생명의 역사는 너무나도 길고 길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적인 생명의 역사뿐만 아니고 공간적으로도 역시 우리 인간은 무한한 존재다.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무한한 존재다 하는 거 그런 거 뭐 알 듯 말 듯하고 말하는 사람도 잘 모르지만은 경대로라도 자꾸 우리가 이야기함으로 해서 내인데 그게 입력이 돼. 말하는 사람에게 입력이 된다니까. 나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도 뭐 그거 뭐 사실 체득이 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말함으로 해서 나에게 자꾸 입력이 더 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하라고요. 대승법으로서 자꾸요. 부촉을 유통을 부촉하는 까닭은 해가지고 이제 소유자하고 까닭이 뭐냐 해가지고서 이제 뭐 부처님 자비심으로서 아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아낀다 말이야. 조금도 아낄 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준다. 그 다음에 좋은 말이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좋은 말이 있었어. 소유자하고 열애유 대자비하사 무제 간민하고 아낌이 없고 영무 소외야 두려움도 없어 능여 중생으로 불지 지혜와 열애 지혜와 자연 지혜를 준다. 이걸 다 준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능여 능이 준다 줄여자 누구에게 무엇을 중생에게 부처의 지혜 열애의 지혜 자연 지혜를 주나이라. 왜 주느냐. 열애는 시, 일체 중생지 대시중이라. 이 줄 안 꺼요. 줄 건 소리가 왜 안 들려? 아, 척 보면 줄 건 자리를 알만 하지. 예. 벌써 껐어?
에, 그 소리에, 그런 소리가 안 들렸어. 좋은 말이죠. 일체 중생의 대시주다. 시주, 뭐돈좀 시주했다고 그게 어떻게 시주입니까? 부처님이야말로 진짜 시주. 일체 중생의 대시주야. 세상에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다니. 열애는 일체 중생의 대시, 우리의 대시주야.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있어요? 부처님 우리에게 이런 큰 지혜를 시주하고 있는데. 내일 법화경 더 해야 되겠네. 아, 참. 여등은 여금 수학 열애지법화 해서 그대들은 꼭 열애의 법을 따라 배워서 물생 간인하라. 절대 아끼지 말라. 법화경 자기 혼자 가서 비싼 돈 내고 공부했다고 여기 비싼 돈 내고 와서 공부하잖아요. 비싼 돈 내고 차비 들어가면서 시간 낭비해가면서 와서 공부했다고 내 혼자만 알려고 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아낄 것 같으니까 부처님 다 알아. 아낄 것 같으니까 물생 간인하라. 아끼지 말라. 제발 좀 아끼지 말라. 힘들게 배웠더라도 아끼지 말고 나누란 말이야. 미래세 야교선 남자 선녀이니 시인 열의 지혜자는 열의 지혜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 법화경을 연설해서 사득 문진이 다 듣고 알도록 한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불행으로 부처의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야교 중생이 불신수자는 신수하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열의 심심 묘법 중에 열의 여심묘법 중에 나머지 깊고 미묘한 법 가운데서 시교이신이라 다른 법 가운데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익하게 하고 기쁘게 할지니라. 여등이 양능 여시하면 만약 그와 같이 한다면은 이보 재불지언이라 이미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신의상자 변삼천 약불전법도중생 그런 말 있죠. 우리 몸이 부처님을 위한답시고 부처님이 앉는 자리가 되고 방석이 되고 평상이 돼. 그리고 삼천대천세계까지 그렇게 넓게 내 몸이 변해가지고 부처님을 그 위에다가 모시고 위한다 하더라도 약불전법도중생이면 법을 전해가지고 중생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부처님 은혜 갚는 길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이미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경전을 전하는 것, 법을 전하는 일. 법을 전하는 것 아니니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보살들이 부촉을 받다. 그래서 부촉을 이제 받아요. 대중들이 환희하다. 뭐 이건 제목만 읽어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분의 보살이 이제 등장하는데 야광보살 본사품, 묘원보살품, 관세음보살 보음품 이세 품이 이제 쭉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은 보음품까지가 끝이에요. 그다음에는 이제 보현보살의 이제 권발품이 나오는데 다라니품 같은 것은 이제 보호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 한데 우선 야광보살 본사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야광보살은 어떤 분이냐 해가지고 보면은 뭐 유래가 깊어요. 야광보살에 대하여 묻고 열애가 답하고 그때 일월 정명덕 열애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고 그분의 삼매 그분의 소신공양 그 이제 소위 연비 법화경 잘못 공부한 사람은 손가락 연비한 사람 많이 보죠. 그게 이제 소신공양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등장을 해요. 손가락 태우라 했나? 몸다 태우라고 했지. 손가락 태우라고 한게 아니라 몸다 태우라고 했어요. 여기는 몸을 다 태우는 내용이 나와. 그건 왜 그런 희생을 하느냐? 왜 그런 희생을 하냐? 이 법화경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 몸을 다 바쳤어. 이 몸을 다 바치는데 무엇인들 안 바치겠어요?
그런 그 위법망구의 정신, 위법망구 그러죠. 법을 위해서 이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정신을 표현하느라고 소신공양했다. 이 몸을 뭐 보면은 그래요. 그 저기 기름을 많이 마셔요. 기름을 먹고 그리고 기름으로 몸에 붓고 그래가지고 온 몸이 그냥 기름 투성이 되게 해.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수백 년을 먹어. 그러면 온 몸이 그냥 기름이 돼 버려. 그러면 불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소신공양 하는데, 아무튼 간에 몸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몸을 태우라는 뜻이 아니고, 이 몸, 이약간 몸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몸을 다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라. 헌신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법 전하는데 헌신적으로 해야 돼. 법을 전하는데. 부처님도 그 영리하신 분이 어떤 그 과학적인 연구도 하실 수가 있고, 농사도 어떤 농업도 개량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려서 현실적으로 좀더 풍요롭게 살수 있도록 할수 있는 두뇌가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입장으로는 전혀 중생들에게 도움이 안 됐어요. 도우려고 하지 않았어. 뭘 가지고 우리를 도왔느냐? 오로지 바른 이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의 얼성을 깨우쳐 주는 것. 이것으로서 중생들을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평생 그렇게 했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농법도 개량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릴 수가 있고, 뭐, 온갖 그런 현실적으로 풍요롭게 살수 있는 길을, 갔다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도 훨씬 앞당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라. 물질의 발전은 아무리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 따라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많이 따라왔죠. 지금 내가 철이 들어가지고 50년대, 60년대 살던 그때 비교하면 지금은요, 대충 잡아서 물질적으로 1000배 이상 더잘 삽니다. 1000배 이상 더잘 살아요. 1000배 이상 더잘 사는데, 우리가 1000배 이상 행복해졌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주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라.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법을 전하려고, 그 80노구에, 그 어려운,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인도를 뜨거운 햇볕을 거닐면서 중생들에게 그렇게 많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팔만대장경으로 저렇게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무슨 급식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 요즘 참 많이 해서 정말 고마운 일인데, 그보다도 더 우선한 일은 바로 이 법을 전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부처님도 다 급식 활동할 수 있어요. 복지재단 만들고 복지관 만들어서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도. 하지만 그 길로 가지 않고 진리의 길로 간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으로서 가신 것. 이게 모델이잖아요. 우리의 모델이니까 뭐 답은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지 활동을 하되 거기다가 법을 얹어서 주라. 밥을 한 그릇을 줘도 법을 얹어서 같이 밥과 법을 같이 줘라. 그것이 내가 평소에 늘 이제 당부하는 말이에요. 그 나가서 봉사 활동하고 급식 활동하고 뭐 복지관 운영하고 좋은 일이에요. 노약자 뭐 이런 사람들 돌보는 거 역시 관세음보살 보살행의 하나죠. 하나지만은 거기다가 법이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저기 복지부에서 하는 일이나 타종교에서 하는 일이나 다른 자선단체에서 하는 일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교인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불교인이 아니라도 그건 속인이 하는 일이야. 단순히 그렇게만 하는 것은 불자가 하는 것은 거기에 불교 정신을 담아서 같이 해야 돼. 병행해야 돼요. 꼭 병행해야 됩니다. 그걸 꼭 유의하고, 만약에 병행하지 못하거든, 잠깐 쉬어요. 잠깐 쉬어.
뭐밥 주는 건 우리가 안 줘도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지금 어디 가도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꼭 법과 밥을 병행해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보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야공보살 본사품에 헌신적으로 법을 전하는데 말하자면 이 몸을 돌보지 않고 전한다. 열왕경에도 왜그 있지 않습니까? 그 설산동자가 열반경의 그 법문 한마디 듣기 위해서 몸을 나찰 귀신에게 몸을 던지잖아요. 그게 이제 위법망후거든. 법을 위해서 몸을 돌보지 않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듣고는 피를 내가요 그 벽에다가 막 썼지 않습니까? 그 개송을 그냥 그 석벽에다가 막 써놓고 이제 내가 이제 몸을 줄 테니까 그대가 받아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 이제 그래서 이제 뛰어내리는데 절벽에서 뛰어내리니까 그 순간 이제 나찰 귀신이 제섭천으로 변해가지고 내가 당신의 법을 위한 정신이 어느 정도인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자신을 이제 밝히는 그런 아주 참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이 그 열반경에 있고 그건 뭐 익히 다 알려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설산동자의 구법 정신, 법을 위한 정신. 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그 전통인 것입니다. 그 이제 자꾸 세상이 이제 이렇게 그 여러 방향으로 다양화돼 가니까 불교도 이제 그한 가지 불교만 해가지고는 불교만을 위한 불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세속적인 분야로 많이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꼭그 법을 얹어서 밥을 주라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야광보살 본사품을 보면 더욱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소신공양을 하는데 이 몸을 태웠는데 굶는 사람 밥을 주기 위해서 몸을 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아픈 사람 간호하는 거, 약을 주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 좋은 일이죠. 하지만은 이 몸을 던지는 데는 아픈 사람 간호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이지, 밥을 주기 위해서, 아픈 사람 간호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 역사는 없습니다. 어떤 경계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법을 위해서는 이 몸뚱이 사정없이 던지는 이야기가 무수히 많아요. 야광보살 본사품은 이 법공양을 하는 데 대한 그런 내용이 주로 이제 많이 담겨 있고 소신공양 이야기는 뭐 굉장히 그좀 길어요. 과거에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소신공양해서 그래서 뭐 오늘날 야광보살이 되고 하는 그런 야광보살의 전신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생략하고 322쪽을 넘겨주십시오. 322쪽에 8번 보면 일체 중생 희견보살과 야광보살 그랬어요. 부처님이 수왕화 보살에게 고하사대 어여이운하오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지금 저기 앉아있는 야광보살이 바로 그 사람이니라. 그 소사신 보시를 그가 몸을 버려서 소신공양입니다. 몸을 버려서 보시한 것을 이와 같이 무량 백천만억 나유타 순이라 그랬어요. 한 번만 몸을 희생한 게 아니라 무수한 세월 동안 무수한 이 몸뚱이를 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수왕하야 야규 발심하여 만약 어떤 사람이 발심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자 할진대 능연 수지 여기는 손가락 태우라는 소리 나오네. 능이 손가락을 태울지니 태우거나 내지 일지 족일지 발가락 하나를 태워서 불탑에 공양하면은 국성이나 처자나 삼천대천세계의 살림
화지와 재진 보물을 공양하는 것보다 승수승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수억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손가락 하나 못 바꾸죠. 발가락 하나 못 바꿉니다. 그 우리 몸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중한 몸을 태웠다. 온몸을 전신을 다 태웠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법을 위한 그 희생의 정신이 강하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 법화경 공덕을 찬탄하다. 그다음부터 이제 밑에 이제 10가지 비유와 법화경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칠보로서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 차게 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과 벽집을 아라한들에게 공양할지라도 이 사람이 소득 얻은 바 공덕이 불여 수지 차 법화경 하되 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것만 갖지 못하되 내지 한 사국에만 수지하는 것만도 갖지 못하다. 한 사국에만이라 하더라도 그 복이 최다가 가장 많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왕하야 비유하자면 일체 천류 강하 인 여러 가지 물 가운데 바다가 제일이야. 이 법화경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모든 열의 설하신 경전 가운데 가장 깊고 크니라. 또 예컨대 토산, 흑산, 소처리산, 대처리산과 십보산인 여러 가지 산들 가운데서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 최위 기상이라 가장 높다. 또 여러 가지 별들 가운데 월천자가 제일이지. 달입니다. 월천자. 뭐 월천자, 일천자, 그 달, 해를 옛날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괜히 월천자, 뭐 일천자 하니까 무슨 인격시 해가지고 그렇게 착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봐요. 그래 해놨잖아요. 모든 별들 가운데 월천자가 가장, 그렇잖아요. 우리인데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크게 보이는 거야.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역부 여시하야 천만억 종제경법 가운데 최위 조명이나 가장 밝게 비추고 있다. 여기는 줄 따로 끌 필요 없이 앞에서 싹 밑으로 꺼버린대. 세로로. 낱낱이 끄지 말고 세로로 확 꺼버려야 돼. 끄는 방법이 나는 늘 그래요. 짧은 거는 가로로 끌고 많은 것은 세로로 꺼버려. 그리고 별을 한세개 딱딱 쳐놔. 또, 여기 일천자 나오네. 태양입니다. 일천자는 태양은 능제제암, 능이 모든 어두움을 제거해서, 제거하는 것과 같이, 이 경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능파 일체 불선지암이죠. 선하지 아니한 어두움, 어리석은 마음은 기어이 일을 만들어. 일을 만드는 건 전부 불선법이요. 좋지 아니한 일을 만든다고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 캄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법화경은 능히 그러한 불선의 어둠을 다 깨뜨린다. 또, 소왕 중에 여러 왕들 가운데 전륜성왕이 최위 제일하야. 제일이듯이. 차경도 역부 여시하야 여러 가지 경전 가운데 최위 기존이니라. 가장 높은 것이 되느니라. 또, 저기 제석이 33천주의 왕이 되듯이 차경도 역부 여시하여 모든 경전 가운데 왕이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경 가운데 왕이다. 또 대원천왕이 일체 중생의 아버지이듯이 이 경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일체 현성 학 무학과 그리고 발보리심자의 아버지니라. 또, 저, 일체 범부인 가운데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의 벽지불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일체 열의 소설과 보살 소설과 성문 소설인 제 경법 가운데 최위 제일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있어요. 부처님만 설하는 게 아니야. 보살도 설해, 경은. 성문도 설해.
성문도 설한다고요. 우리가 성문입니다. 우리도 경을 설할 수가 있어요. 경을 이야기, 그 말하자면 지을 수가 있어. 지을 수도 있어요. 보살이 설할 수도 있어. 여기에서 보살이 설한 것, 그 다음에 성문이 설한 것, 이런 말은 보살이 경전을 만들고 성문이 경전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열애가 그 중에서는 제일이다. 능수지 차경자도 역부 여시하여 일체 중생의 역이 제일이라. 또한 제일이 된다. 일체 성문 백집을 가운데 보살이 제일이듯이 이경도 역부 여시하여 일체 제경법 가운데 최위 제일이나. 부처님은 제법의 왕이 되어서 되듯이 이경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제경법 중에 왕이라. 여러 번 나왔죠. 왕이란 말이. 그 다음에 법화경의 효력이라. 이것도 중요해요. 수왕화야 이경어 능이 일체 중생을 구호해. 이경어 능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뇌를 떠나게 하며, 이경어 능이 일체 중생에게 크게 요익하는 바가 돼. 그래서 그 소원을 충만시켜줘. 여청양지하야 마치 아주 시원한 물과 같아가지고서 일체 제 갈핍자를 충족시켜줘.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그 시원한 못에 가면 전부 마시고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할수 있게 만족시켜준다. 여 한자 득화여, 예컨대 추운 사람이 불을 얻은 것과 같아. 여 나자 득이여, 옷을 벗은 사람이 옷을 얻은 것과 같아. 상인이 득주여, 작은 그 장사 소매상들은 물주를 만나야 되거든요. 이거 득주라고 하는 주는 물주입니다. 물주를 만난 것과 같아. 여자 득모여, 어린 자식이 어머니를 만난 것과 같아. 여도 득성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배를 얻은 것과 같아. 여병 득이여, 병이 났는데 의사를 만난 것과 같아. 어두운데 등불을 만난 것과 같아.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만난 것과 같아. 백성은 왕을 얻은 것과 같아. 고객이 득해라. 멀리 이제 그 바다 건너까지 장사를 하는데, 그런 그큰 장사꾼이 바다를 얻은 것과 같아. 여그 재앙이야. 횃불은 어두움을 제하는 것과 같아. 차 법화경도 역부 여시하여 능형 중생으로, 능이 중생으로 하여금 이 일체고, 일체 병통. 통자가 이게 아플 통자라 해야 되는데, 통할 통자라 그러네. 일체고와 일체병통을 떠나게 하고, 능해 일체 생사지 박인이라. 일체 중생들의 생사의 속박을 벗어버리게 한다. 풀어주게 하는 것이다. 법화경의 효력을 뭐,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아, 참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법화경의 10가지 비유로서 그 법화경의 다른 경과 비교했을 때그 위대함을 나타낸 내용, 그 다음에 법화경의 효력,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넘겨서 야광보살 본사품의 공덕에 대해서, 이 야광보살 본사품도 아주 보통 그 품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법을 위해서 이 몸을 사정없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참 용기백배하면서 법화경 정신 하나로 살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덕도 대단하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부촉하여 이어가게 하다. 끝에는 그랬어요. 총루라고 하는 루자가 이어가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부촉하여 이어가게 하다. 이렇게 해서 야광보살 본사품, 뭐 줄거리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내가 체크를 해서 다 이렇게 짚어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죠.